베테랑스데이를 맞아 전국 각지에서 세계 평화를 위해 전쟁터에서 싸운 참전 용사들의 노고와 희생 정신을 되새기는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습니다. 보도에 신지희 기자입니다. 전쟁에서 목숨을 바친 참전 용사들의 희생과 노고의 경의를 표하는 베테랑스데이를 맞아 전국 각지에서는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습니다. 버지니아주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열리는 기념 행사에서는 아시안 순방 중인 오바마 대통령을 대신해 조 바이든 부통령이 화환을 참전 용사 무덤에 바치고 재향 군인들은 국가의 중심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은 참전 용사들의 희생 정신을 되새기며 국가를 위해 온몸을 바친 그들의 강인함을 연설했습니다. As every adversary in every age who has ever come up against you has learned, American warriors never bend, never break, and never ever ever yield. 제43대 대통령 조지 W. 부시는 베테랑스데이를 맞아 텍사스주 칼리지 스테이션을 방문해 아버지인 조지 W.H. 부시의 2차 세계대전 항공모함 조종사 당시부터 시작해 대통령직에 이르기까지의 삶을 되새기고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We care deeply about the troops that served underneath him and their families, which is essential if you end up having to be the commander-in-chief. 척 헤이글 국방장관은 네브라스카주 오마하의 베트남전에 참전했다 사망한 5만 8천여 미군의 이름이 적힌 베트남 메모리얼 벽에서 열린 행사에서 베트남전 사망 용사들과 유가족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To all the veterans here today, thank you. To your families, thank you. To the veterans who are not here today and their families, we also want to acknowledge your service and your sacrifices. 베테랑스 데이를 맞아 전국의 재향 군인 단체들은 다양한 퍼레이드 또한 개최했습니다. 시카고에서는 100여 명의 시카고 밀리터리 아카데미 간부 후보생들과 육군사관 학교 학생들이 비를 뚫으며 제88회 베테랑스 기념 퍼레이드를 선보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테네시주 녹스빌, 조지아주 서베나 등 전국에서는 다양한 퍼레이드를 통해 나라를 위해 희생한 참전 용사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LA18 프라임 뉴스 신지입니다.